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가겠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네요. 왼쪽 깜빡이 켜고요. 네, 속도 브레이크 다 나오네요. 브레이크 한번 잡고. 근데 와서 지금 부딪혔네. 언제 부딪혔나요? 부딪히는 시점. 후방 영상 보면 나오겠죠. 긁혔네 이미. 네, 이게 언제 긁히고. 이때 긁혔네. 이때죠. 예, 이때 내가 이미 앞에 가고 있는데요, 거의 나란히 가는데 어떻게 피해 줄 수 있을까요? 빵. 이때 나 같은 옆에서 보내준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여기서 보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요. 내가 급제동하면은, 급제동에서도 각이 안 나오는데요, 앞에 차 때문에. 여기서 내가 급제동한테 그 자리에 쓸 수는 없어요. 브레이크 지금 살짝 잡은 거죠. 저기서 내가 급제동할 수는 없잖아요. 빵에서 돌아갈 줄 알지. 여기서 내가 급제동하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빵 하면서 급제동한다. 이, 그래야 한다. 이 빵 하면서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 됐지. 왜 급제동을 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재밌는 투표네요. 투표 시작. 거기서요, 내가 급제동하더라도 각이 안 나와요. 아, 급제동하는 분도 계시군요. 예. 빵 하면 됐다. 자, 두 번째. 빵 하면서 오른쪽으로 조금 틀지. 공간이 조금 있네. 앞차 보니 공간이 1m 정도 될까요? 1m 가까이 되겠네. 노란선까지 밟으면. 노란선 밟으면 1m는 되겠네. 1. 그렇다. 핸들 틀었어야 한다. 2. 빵. 했으면 그 차가 되돌아갈 줄 알지. 계속 들어올 걸 대비해야 하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투표 시작. 네, 핸들 틀었어야 된다. 2%. 한 분이네요. 저럴 때 빵 했으면은 빵 소리 듣고 돌아가야죠. 98%는 빵 했으면 됐다. 자, 이제 남는 거는 언제쯤 그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을까요?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이때 빵 했어야 되는데 얼마큼 조금 늦나요? 살짝 늦는 듯 느껴지죠? 네. 빵이 좀 늦었다. 늦었다? 1. 그렇다. 상대차가 차선 밟을 때 바로 빵 했어야 한다. 2. 불박 영상에는 불박에는
상대차 들어오는 게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왼쪽을 보니 상대차가 들어오고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늦은 거로 보이지 않는다. 늦은 거로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점에 대해서요. 빵이 늦었다? 안 늦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이건 100표 해보겠습니다. 100표. 네.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는 것하고 운전자의 눈에 실제 보였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두 개 차로로 보죠. 보통은. 아니, 나 포함해서 내 앞쪽에 요쪽 차로, 요쪽 차로인데 내 차 한 칸보다는 또 앞쪽을 보통 볼 겁니다. 차선 밟을 때 바로 빵했어야 된다가 2%. 아니다, 늦지 않았다, 98%. 제가 실험을 한문철의 블랙박스 팀에서 실험한 게 있어요.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거기서 실험했던 건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 그리고요. 핸들 좀 틀었대요, 오른쪽으로요. 그냥 똑바로 간 게 아니라 좀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 틀었는데도 그 차 계속 밀고 들어왔대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과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만 보시죠. 운전자 눈에 여기까지 보여요. 이 차가 잘 안 보이죠, 이 차. 이 차 한번 보고 트럭이 보입니다, 이 트럭. 트럭이 이렇게. 이게 운전자 눈하고 PD가, 담당 PD가 차에 타서 운전자 눈에 보이는 시각하고 똑같이 카메라를 앵글을 맞춰서 찍은 겁니다. 운전자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A필러가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나를 많이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는 게 뭐예요? 푸른 숲, 나무, 요 트럭, 요 차는 요것밖에 안 보여요. 이게 실제 운전자 시야에 보이는 겁니다. 앞에. 운전자 눈에서 바라봤을 때요. 그런데 이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할 당시에 제보자의 시야는 일부분의 전방과 운전석 창밖이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상에서는 좌우로 더 넓어진 화각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운전자 눈이고요. 여기 요거. 요 트럭이에요, 요 트럭. 요게 같은 거예요, 요거요. 블랙박스는 여기 있는데요. 운전자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다른 거예요. 탑이 있는 거. 요거는 운전자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할 당시에 제보자의 시야는 일부분의 전방과 네. 요거 탑이요, 요거. 요거는 고개를 돌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 볼 수 있고 처음에는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 지금 고개 돌리잖아요. 이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할 당시 네, 돌리면 여기 보여요. 오른 왼쪽 보이고요. 고개를 돌리면 일부분의 네, 돌리면 이쪽 보여요.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상에서는 좌우로 더 넓어진 화각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운전자의 시야. 이건 블랙박스는 운전자는 여기까지 보였는 여기까지 보였는데 이만 이렇게 더 한 두 배 정도 보일까요? 그래서 상대차 들어오는 게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저게 들어올 때 처음에 차선 밟을 때 과연 보였겠느냐? 또 처음 밟을 때 운전자는 여기를 보고 있는데 여기 이만큼. 그래서 차선 밟을 때 그때 앞쪽 보는데 느낌이 있어 딱 보니 어?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봤어요. 사진에는 블랙박스 오른쪽 좀 밀린 듯 보여요. 사진에. 이렇게요. 예. 이렇게 이만큼. 왜 그랬나요?
블록체인 이만큼. 그래서 내가 피해 준 건가요? 이 차가 때려서 내가 옆으로 꺾인가요? 꺾인 건가요? 그랬더니 제가 피했는데도 부딪혔습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빵! 두 번째 빵! 했는데 계속 이 정도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그 차에 받쳐서 밀린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어느 정도 피해주면 그 차를 피하면서 핸들을 튼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처음부터 미리 풀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상대차를 피하면서 핸들을 튼 겁니다. 이 정도 피해주면 내가 지나간 데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상대차가 차선을 밟을 때 약간 늦게 빵 하신 것 같은데요. LP를 가렸나요? 그래서 앞쪽을 보느라 옆에 들어온 게 처음에 안 보였다 나중에 느낌이 이상해서 왼쪽을 보니까 차가 들어오고 있었나요? 그랬더니 좌회전 차선에서 깜빡이도 없이 들어와 클락시 한번 눌러줬거든요. 근데 그 전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 빵 할 때 브레이크를 잡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살짝 잡긴 하셨지만 그 차가 되돌아갈 거로 생각했기 때문인가요? 제 차가 가깝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오른쪽 피해주면은 제가 지나간 데 들어올 거 생각했어요. 만약에 급브레이크 잡으면은 운전석과 부딪힐 거 생각했습니다. 즉, 내가 급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앞으로 굴러가는 게 있잖아요. 그 차 들어오고 나 급브레이크 그 차 조수하고 내 운전석 부딪힐까봐. 자, 여기까지. 이번 사고 그러면 과실 비율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고 1. 상대차 100%다. 2. 블박차에게도 블박차가 방어운전 제대로 못했기에 블박차에게도 100대 0은 아니다. 자, 투표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투표 시작! 100대 빵이 88%. 중요한 거는 빵 하면서 내가 급제동했으면 그 차 계속 들어오면은 내가 빵 하면서 급제동했는데 그 차 계속 들어오면 앞부분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브레이크가 살짝 들어왔어요. 감속이 되는 게 보입니다. 100대 빵은 아니다는 12%. 빵을 해줬고 두 번째 또 빵 해준 데까지 계속 밀고 들어왔는데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빵 하면서 들어오지 마라고 했는데 그리고 맨홀 뚜껑 밟고 지나가면서 또 계속 접근해서 빵 했는데 뭘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빵. 예, 한번 더 틀고 더 틀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상대차가 빵. 아직 안 부딪혔어요. 덜컹. 더 밀고 들어와요. 오히려 이때 더 밀고 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차랑 가까워지니까. 앞차 피하기 위해서. 빵 했는데도 빵. 지금 더. 내가 핸들을 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블박차 핸들을 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빵할 때 더 틀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사고 100대 빵이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